안녕하세요. 행복한 꽃누나 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해인짱 다육입니다. 해인짱 다육. 새롭게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뒷부분에는 세 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다육들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가 되어서, 소개가 될 거고, 인기 상품들, 인기 다육들은 또 다시 입고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번에도 새로운 아이들 조금 얼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과. 그렇지만 같은 품종이니까요. 혹시라도 또 그때 못 사셨으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로 해서 사셔도 되실 것 같아요. 2만원 이상 택배 배송 가능합니다.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 목대가 길고 또 자구들이 잘 떨어지는 그런 품종들은 그리고 화분도 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것들은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시고, 세 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정말 좋은 아이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입고가 되었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오늘 지금 백봉 보세요. 완전 대박이 백봉 완전 큰 거. 가격도 괜찮아요. 보니까 염자라든지 집시 인기 품종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 선택도 해주셔도 되시고, 못하신 분 다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여기서 독점 판매하고 있죠. 이것도 친환경 지렁이 분변토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렁이 분 100% 그리고 비료 허가 관리업체 가람 농장이 만든 거고요. 천연 비료예요. 그래서 냄새 없고 배수 좋고 통기성 천연 비료 이렇게 써 있고요. 식물 생장 촉진시키고 가스 발생 이온 없고 안정적이라고 써 있고요. 보비력 통기성 배수성이 우수하다고 써 있어요. 이거 5kg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5kg 하시면 이게 5kg거든요. 이게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하나 한 봉지 가져다 놓으시면 엄청 오래 쓰실 거예요. 이거를 이것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소량만 넣어서 영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다 쓰면 너무 독하다고 해서 독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5kg 이거 사 두셨다가 대용량도 있어요. 이거 대용량 20kg짜리도 있긴 한데 이거 뭐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정말 오래 쓰시긴 한데 이렇게 대용량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5kg만 사셔도 얼마든지 이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없으시면 같이 하시면서 그 다육이 그 전용토 사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조금 소량 넣어가지고 섞어서 쓰시면 영양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우리가 바빠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찻숟가루 한 스푼 정도 화분에 살짝 마사 밑에다 놓으세요. 그러면 물 줄 때마다 이제 걔네들이 녹아갖고 영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렁이 분변토 5kg 원액이에요. 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양으로 주시면 안 주는 것보단 좋으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죠. 요거 이제 우리 그 다육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요 지렁이 분변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생산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근데 이거는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천연 비료라고 하고 가람 농장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 해인짱 다육에서 독점 판매로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 요거 필요하시면 같이 주문하셔서 분갈이 해보세요. 다육이 소개합니다. 이거는 수련이에요. 수련이 다시 입고가 아니라 새 입고가 된 건데요. 지금 군생도 보이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수형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다는 걸 보여드리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돼 보입니다. 10cm 정도 되는 수련은 여러분 얼마? 3,000원에 들었네요. 너무 좋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수련도 붉은색에 빨강색처럼 파랑색에 빨강색 되는 그런 빛감 있죠. 요 아이도 약간 노란빛과 빨간빛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지금 사이즈는 지금 같은 경우는 10cm 정도 되고, 얘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핑크빛과 노란빛이 같이 들어오는, 수련이에요. 군생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요거는 3,000원입니다. 3,000원에 수련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건 베라기스가, 요거는 뭐, 묵은둥이네요. 핑크핑크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빛감이 있는 베라기스. 요것도 목대가 금은 아니고 목대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얇아요. 얇으면서 덩쿨형으로 이제 수영이 되는 얘 수영 이렇게 많이 났어. 붉은 뿌리가 엄청 많이 났네. 특이하다.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이건 베라기스 핑크핑크합니다. 이거 수영은 이것도 보시면 다 똑같진 않아요. 약간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굉장히 오래 지금 햇볕에 달궈진 것 같은데 금은 아니고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는 베라기스가 3,000원이네요. 이게
이런 수영도 있고, 지금 수영이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수영도 있어요. 핑크색으로 이쁘죠? 이건 베라하기 있습니다. 이건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이거는 백봉이에요, 백봉. 와, 대박이죠. 엄청 큰 초대형 사이즈. 완전 대형 사이즈. 25,000원이래요. 이게 백봉이 좀 군생이 안 되잖아요, 잘. 목대는 이렇게, 엄마나. 목대는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사이즈 대박입니다. 큰 백봉 많이 없을 텐데. 이거 배송, 택배 배송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백봉 대박이죠. 이 핑크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끝에 약간 노란빛과 핑크빛이 너무 예쁜데요. 와, 요거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큰 대풍은. 근데 이거를 2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큽니다. 대박. 손바닥보다 더 커요, 얼굴이. 거기다가 목대가 이렇게 생겨서 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백봉이 지금 초대형 사이즈로 해서 25,000원. 25,000원. 목대 여기 보이죠? 목대, 목지라 됐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요 아이 완전 큽니다. 얼굴 사이즈, 요런 거는 25cm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커요. 엄청 커요. 이렇게 큰 백봉, 여러분, 군생. 요거 택배 뽑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걸못 보내드려요, 분체는. 백봉 대형 사이즈. 요거는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집시 군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입고가 된 거고요. 지금 목대 보시면 굵은 목대가 있어요. 굵은 목대에다가 목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햇볕에 잘 달궈진 아이예요. 집시가 지금 사이즈가 이게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약간 금기도 있어요. 보면 입장에 이렇게 금기도 보이고 집시 뚜글뚜글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요 아이를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집시입니다. 집시 보라색 빛감이 이렇게 안쪽에 더 진하게 나와 있고요. 요거 군생이죠. 군생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집시. 이거는 6,000원에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거 지금 목대는 이렇게 좀 약간 그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고, 여기 모아서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금줄이 이렇게 살짝살짝 보입니다. 이거는 집시 군생입니다. 그다음에 집시도 보여드릴게요. 와, 집시는 사이즈가 이렇게 거의 대품이에요. 가운데 부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거는 25,000원이에요. 와, 집시. 요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집시. 가운데 통통한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가 큰 대품 집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25,000원에 가운데 부분이 완전 보라보라하죠? 가장자리하고 가운데가 완전 색깔이 투톤으로 나와서 너무 이쁘고 아주 통통하니 도톰하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거는 집시 대품이에요, 여러분. 25,000원. 여기도 이렇게 보여드려요. 조심해야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집시 대품 군생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루돌프가 있어요. 루돌프 군생입니다, 군생.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는요, 외두였고, 이건 이제 군생으로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 요거는 6,000원이에요, 6,000원.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빨간색?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건데, 요거는 지금 여기 하엽이 다른 데서 떨어져서 나왔네요. 이렇게 얼굴이 많은 루돌프도 있어요. 지금 색깔은 제대로 안 났지만 키우시다 보면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는 루돌프 군생 여기 6,000원.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루돌프 제가 이두 보여드렸잖아요. 이두는 6,000원이에요. 이두는 6,000원. 요거 외두거든요. 색깔 이쁘죠. 요거는 4,000원. 4,000원. 이두, 외두 이렇게 따로따로 가격이 되어 있거든요. 이두는 좀 색깔이 이두는 색깔이 좀 요거보다는 덜 나왔었죠, 여러분. 목대는 이거 굵은 목대가 있고요.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아주 좋죠? 중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루돌프가 이렇게 제 입고가 되었어요. 이것도 인기 상품. 언제나 여러분께서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요거는 4,000원. 4,000원에 입고되었어요. 이건 루돌프이고요. 멀로가 사이즈가 되게 좋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이건 얼굴이 몇 개예요? 이렇게 많아요. 요거 군생입니다. 아주 풍성하죠. 요렇게 풍성한 멀로. 지금 색깔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굳혀 놓으면 너무 이쁜 오렌지 멀로가 될 거고요. 요거 중 사이즈 군생인데 가격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에 중 사이즈 군생 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멀로 15,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홀로가 이제 저건 좀큰 사이즈고요. 15cm 포트에 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그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멀로 군생, 좀 작은 사이즈예요. 얘도 군생이거든요. 이 아이는 4,000원. 얘는 보라색으로 지금 빛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요거는 4,000원입니다. 멀로 군생입니다. 작은 거는 멀로 군생 4,000원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입고가 된 아이고요. 이름은 청키. 청키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청키 아시죠, 여러분? 요거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아, 지금 약간 넓적하죠. 이 동글동글하게 바뀌면서 목대 굵어지죠. 굵어지고, 그리고 보라색, 연한 보라색의 빛감을 내는 이런 청키. 목대가 굵어지고 키가 막 위로 막 크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3,000원에 지금 입고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청키입니다. 3,000원. 가성비 좋죠? 100분 뽀얗게 지금 현재 있고요. 목대는 아직 목질화는 되지 않았어요. 이건 청키.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호빗이에요, 호빗. 호빗이 이렇게 노란 빛깔과 함께 빨갛게 지금 손톱 끝에 물듦도 있고 맑은색으로 나와 있죠. 아주 목대 보세요. 이렇게 깔끔한 목대를 가지고 있는 호빗 사이즈도 좋고, 요거 붉게 이제 위에 부분이 더 들어올 거고요. 요화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호빗입니다. 호빗 무늬 아주 깔끔하지 단정하게 생겼죠. 롱분에다 심어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 노란 빛깔과 그리고 빨간색의 빛감이 있는 호빗이에요. 이게 당나귀 귀 모양입니다, 여러분. 입장이. 호빗도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대품인데 완전 커. 이것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큰 탑레드. 빨갛게, 점녀적인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대품 사이즈예요. 가격은 4만 원에 돼 있는데, 보시면 이것도 택배 배송 가능하다니까, 원하시면 이것도 주셔도 되세요. 이거는 여러분, 탑레드 대품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 탑레드 4만 원, 4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탑레드 염자, 아까는 뭘 보여드렸지? 큰 대형 사이즈를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작은, 소형보다 조금 큰 탑레드. 위에 부분이 완전 붉게 타오르는 그런 빨간색인데, 완전 어두운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정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탑레드 염자 이런 거 7,000원이에요. 7,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제 미니 염자. 미니 염자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재입고된 거예요. 인기가 좋아서 다시 들어온 거고. 요거 미니 염자는 3,000원이에요. 요거는 목대 보시면 이렇게 굵은 목대에 이렇게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골드 색깔, 빨간색 같이 들어오는 그런 염자거든요. 요것도 지금 3,000원에 가성비 괜찮죠? 염자도 이렇게 다시 미니 염자라고 이렇게 얼굴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입모양, 입장 모양이 좀 작아서 미니 염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 3,000원 미니 염자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트 뷰티가 있어요. 크리스트 뷰티가 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15cm 포트예요. 15cm 포트, 둘, 넷, 여섯, 둘, 넷, 다섯 개, 5두, 4두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요. 요거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크리스트 뷰티 나중에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죠. 요거 군색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데 8,000원. 가성비 괜찮죠? 이거는 크리스트 뷰티입니다. 이거는 괴마옥이에요. 괴마옥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죠? 요런 아이 5,000원에 드려요. 요거는 지금 야자수처럼 괴마옥이 키가 좀 크면서 자구가 달려, 나오는 그런 아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외두고, 요런 거는 자구가 있어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품종 복랑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8cm 포트 들어가 있고, 요거는 외목대에 자구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요 아이도 바나나 입장이고, 이걸 이제 키워내면은 이제 골드색, 핑크색, 그리고 진한 립라인이 있는 아주 진핑크 색깔을 보여주는 원종 방울 복랑금은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3,000원에요. 가성비 좋죠. 가격 굉장히 높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원종 복랑금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희성도 들어와 있어요. 희성도 아주 풍성합니다. 위에 머리끝에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거고,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이 아이 이름이 크라실라 속 아가들이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희성이에요. 희성 금은 아니고, 이것도 키가 크면서 밥이 많아지면 진짜 멋져요. 위에 붉게 물이 들어오니까 마치 꽃이 펴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희성이에요. 가격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큐빅 크레스트 금무지예요. 금무지. 요 아이는 4,000원 드립니다. 금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커팅하면 금, 올금 나오는 거 아니야? 금.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하면은 그 부분에 금이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신데,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이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큐빅 크레스트 금무지인데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000원. 이렇게 지금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큐빅 크레스틱 근무지예요.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미니마인데요. 미니마도 이렇게 풍성. 얘는 특이하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 밑에 자구 나오고, 그래서 수영이 이렇게 됐구나. 이거 미니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구도 풍성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 미니마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미니마 가장자리가 이제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올 거고요. 이거 미니마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후예요. 러우차라 이거 7,000원. 와, 이거 다시 입고되었어요. 이렇게 색깔도 핑크하게 잘 나와 있죠. 요거 목대 하얗 보세요. 정말 오래 달궈진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심어놓으시면 정말 멋진 러우차라를 보실 수 있는데, 사이즈도 이거 중 사이즈 좀 넘는 사이즈 풍성합니다. 아주 목대도 좋고, 지금 핑크핑크하게 색깔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 러우차라예요.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7,000원. 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러우차라 이렇게 모여진 거 보여드렸고요. 웅동자가 입고가 되었어요. 웅동자. 웅동자 금이에요. 금. 웅동자 금은 이렇게 얼굴이 곰팔바닥만한 그런 곰팔바닥의 모양을 이렇게 땄다 해서 그런 모양을 닮았다 해서 입장이. 그래서 웅동자 금인데 요거는 3,000원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끝에 부분이 이제 핑크핑크한 발바닥. 이게 이제 발톱 모양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빛감이 정말 예쁘고, 은은한 파스텔, 그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이렇게 같이 섞여서 금 부분에 색깔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웅동자 금이에요. 가격은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입니다. 모노 캐러스틱 금. 모노 캐러스틱 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요. 요거 그냥 5,000원 다. 이것도 할인된 금액이에요. 5,000원보다 더 간다고 했는데 지금 모두 5,000원에 드린다고 해요. 모노캐러스틱 금입니다. 그 사이즈는 지금 보면은 여기 12cm 정도 되는 사각풀분이거든요. 요 정도 차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 가격 괜찮죠? 요거는 모노캐러스틱 금입니다. 캉이 10,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뭐 엄청 커서 풀을 잡힌 거 보세요. 아직 보라색으로 빛감은 안 나왔는데, 굵은 목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굵은 목대가 있고, 얼굴은 30cm는 나올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진한 보라색이나 햇볕을 받으면은 이게 얘가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와요. 왜 더듬지?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요거 캉캉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큰데.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커요. 진짜 대형 사이즈예요. 근데 10,000원. 엄청 좋은 가격이거든요. 캉캉 10,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둥근잎빛이 흐리되 소개해 드립니다.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랑 얼굴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 둥근잎빛이 흐리되는 6,000원이에요. 6,000원.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둥근잎빛이 흐리되, 이거는 소사이즈가 아니에요. 좀더 큰, 중사이즈보다 좀 작은 그런 사이즈의 둥근잎빛이 흐리되, 목대가 이렇게 길어서 롱문에 심으시면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라울도 보여드릴게요. 라울은 4,000원의 라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목대, 굵은 목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얼굴들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바뀌고 있는 라울이에요. 그점 보세요. 핑크 점을 딱 찍어내고 있죠? 요게 4,000원입니다. 4,000원의 라울이 이렇게 묵둥이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라울. 지금 수영은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세요. 라울, 지금 10cm, 내경이 10cm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고, 라울은 4,000원 드립니다. 자, 라울을 보여드릴게요. 라울이 지금 사이즈가 좀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라울은 지금 10,000원인데 이거 2,000원 할인해드려요. 그래서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좋지요? 라울. 이렇게 묵은, 목대가 있는 라울이에요. 수영도 너무 멋있고, 지금 밑에 보면 자구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라울이에요. 라울 중 사이즈, 라울 특가로 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이렇게 핑크핑크한 라울을 10,000원인데 오늘 8,0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라울 안 사셨으면 요거 괜찮아요. 8,000원에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라울 8,000원 라울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더스티 로즈. 얘는 3,000원입니다. 이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보라보라하죠. 군생들이에요. 다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소형 사이즈예요. 더스티 로즈는 4,000원 4,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핑클루비 보여드릴게요. 핑클루비가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고, 이쁘죠? 진한 얘는. 그러니까 핑클루비도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여기는 지금 보라색으로 나왔어요. 또 어떤 곳에는 빨간색의 핑클루비거든요. 여기 지금 해인짱 다육에는 보라색의 핑클루비 군생이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예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핑클루비 군생입니다. 이제 꽃피는 염전가? 골드코인, 골드코인인가 이게? 이건 꽃피는 염자, 골드코인이 아니라 꽃피는 염자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것도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거거든요. 요런 거는 7,000원, 이것도 똑같은 가격 7,000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도 꽃망울이 매칭 그 골드 아니지 뭐지? 꽃피는 염자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꽃망울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꽃피는 염자 찾으셨으면 이거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아이는 7,000원, 7,000원에 꽃피는 염자는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랑 좀 비교가 되시죠? 꽃피는 염자예요. 요거는요 여러분 약간 지금 화면이 밝게 나오는데 꽃피는 염자인데 이거 꽃망울이 다 안에 맺혀 있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꽃이 꽃피는 염자예요. 꽃 나오죠 지금 꽃망울 터뜨리고 있는 이 꽃피는 염자 목대가 이렇게 굵고 대품인데요. 요거 원하시면 3만원이라고 합니다. 3만원에 이건 꽃피는 염자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또 새로 들어온 거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찾으셨으면 사시라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색깔은 아직 붉게 겉에만 나와 있고 노란빛이 살짝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굉장히 노랗게 보이거든요. 실상 받아보면 이거보다 노란빛은 약하고요. 붉은빛, 어두운 빨간빛으로 해서 빛깔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키가 큰 대품 꽃피는 염자입니다.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 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다육이들 고르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포트 하시면 2,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세 개 하시면 5,000원에 드리니까 품종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겹치는 품종 해도 되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2,000원의 아이들 무조건 세 개 하시면 5,000원에 드리는 품종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우예요, 러우. 러우는 여러분 요거 지금 군생 철화가 아니에요. 군생인데 색깔이 좀 이렇게 핑크하게 나온 것도 있고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크면서 이제 빛깔이 덜 나온 것도 있어요. 러우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인데 요게 여러분 세포트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큰 얼굴들은 여러분 데려가셔서 굳히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깔로 나오거든요. 러우 군생입니다. 요거 준비되어 있고요. 백봉도 있어요. 백봉도 이제 막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자에서 목대는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 얼굴 사이즈는 10cm가 넘고 보면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 보시면 자구가 막 목대에서 나오고 있네. 이 백봉 자구 잘 안 나오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자연군생이네. 보다 백봉이 자연군생 잘 없는데 근데 외두가 더 많아요, 여러분.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데 키우시다 보면 목대 자구 나올 것 같아요. 자구 나올 것 같아요, 목대에서. 백봉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핑크 샴페인 이제 막 들어왔어요. 상자 안에 있죠?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세포트 5,000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와, 10cm가 되네요. 사이즈는. 다 자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하필 잡았는데 자구가 나와 있네? 자구 없는 게 많습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10cm는 넘는 핑크 샴페인. 이렇게 방금 들어온 아이. 와, 이쁘죠? 이것도 세포트 5,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라울이에요. 라울도 이렇게 세포트 2,000원에 판매되는, 그러니까 세포트 5,000원이죠. 2,000원에 판매되는 라울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라울도 이런 아이들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시는데, 지금 색깔은 핑크하게 살짝 올려지고 있고,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라울도 준비되어 있어요. 신도입니다. 신도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칼처럼 되어 있는 신도. 꽃을 피면 주황색 꽃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피더라고요. 아시려면 아실 겁니다. 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살구미인 금이에요. 금. 요 아이도 3개 가져가서 합식하셔도 되시고 하나만 그냥 조그만 포트에다 심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살구미인 금 보여드리고요. 요거는요 용월이에요. 용월. 핑크 용월인가? 핑크 용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밑에서 자고 나오고 있고요. 목대가 길죠? 이렇게 철화 목대에서 핑크 이렇게 된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수영은 다 똑같진 않은데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 요 아이도 지금 새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핑크 용월 보여드리고요. 퍼플 딜라이트도 지금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길다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요 아이도 세포트 5,000원에 드리니까 요 아이도 선택하셔도 되시는데 앞쪽에는 좀 굳혀졌어요. 보시면 그래서 좀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통통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통통하게 목대에서 지금 나무가 거의 목질화가 돼 있는 상태. 이런 아이들은 좀 얼굴 사이즈 작지만 뒤에는 이렇게 큼직한 얼굴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되어 있어요. 가격은 다 똑같고요. 이제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하시게 되면 같은 스타일로 해서 합식하기 좋게 보내드릴 것 같고요.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2,000원, 하나는 2,000원이고 세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드립니다. 와, 누브라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색깔도 좋고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누브라가 이것도 세포트 하시면 5,000원, 하나는 2,000원. 얘가 창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창 그 모란장에서 막 그때 1,500원에 팔았을 때 완전 다 동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이것만 골라갔던 저도 마찬가지로 골랐던 기억이 나는데 요게 지금 누브라 이렇게 짤막하게 다져진 아이 창이에요. 요거를 세포트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 세포트 하셔가지고 따로따로 심어도 되고 합식해도 되고
이건 누브라입니다. 색깔 이쁘죠? 지금 어두워졌어요, 벌써. 영상 찍는 동안에 어두워졌네요. 자, 이거는 패러독스. 패러독스도 있습니다. 와, 패러독스 이쁘죠? 색깔 보라색으로 끝에 부분이. 요거 패러독스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무조건 2,000원. 3풋하시 5,000원. 보라색이 너무 이쁘죠? 패러독스입니다. 블루 엘프도 있어요. 블루 엘프도 이렇게 지금 준비돼 있어.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죠? 요 아이도 하나는 2,000원, 세 포트 하시면 5,000원 드립니다.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 큰거 3,000원에 판매되는 것도 보여드렸죠? 요거는 2,000원. 근데 또 달궈진 것 같은데 보니까 수련이에요. 이렇게 지금 맑은 빛으로 나왔죠. 요 보세요. 요렇게 수련이 달궈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나는 2,000원, 세 포트 하시면 5,000원 드립니다. 아, 보라미인이에요. 보라미인도 지금 동글동글한 보라색으로, 미인 아시죠? 사탕처럼 되잖아요. 완전 동글동글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요 아이. 외두로 되어 있고, 요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틴트도요, 보면, 지금 요거는 완전 빨갛게 지금 이렇게 색깔이 올라왔는데, 입장이 이제 노랗게 바뀔 거고요. 지금 중간에서 커팅이 된 거는 이렇게 낮게 지금 되어 있고, 키가. 그리고 그 대신에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건 루비 틴트예요. 루비 틴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키가 크면서 이런 수영도 있어요. 키큰거 주세요 하시면 요거 드릴 것 같은데요. 루비 틴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나우 꾸미니 세 포트 5,000원에 사실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구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목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보세요,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구들이 여기서 나와요. 분갈이해서 이제 뿌리 활짝 되면. 나나우 꾸미니고요. 웅동자큼이에요. 웅동자큼도 이렇게 세 포트 5,000원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에도 판매되는 건좀 밥이 많고, 얘는 이제 좀더 숱이 적지, 여러분 보시면. 요것도 이제 세개 합식해도 되고, 하나만 키우셔도 되는데, 자구 잘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요거 사셔가지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웅동자큼이고요. 멀로도 세 포트에 5,000원 해당하는 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7.5cm 포트 들어가 있는데요. 얼굴 사이즈는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와이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도 보라색으로 지금 진하게 색을 내고 있죠. 요거 오팔리나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거는 좀더 짱뚱하게 달궈진 오팔리나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게 데리고 온 농장이 달라서 같은 품종이라도 이렇게 오팔리나가 달라요. 이것도 요거 좀 키가 큰거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짤뚱하게 다져진 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맞춰 드릴 것 같아요. 모닝듀입니다. 모닝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닝듀도 노란 입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핑크색의 라인을 타고 있죠? 모닝듀고요. 피치스 앤크림. 피치스 앤크림도 보여드립니다. 요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이거는요, 레드베리가 왔어요. 레드베리도 세포트, 색깔은 안 나왔는데, 얘도 이제 빨갛게 색깔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좀, 그 전에 있던 아이, 요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색이 나오는 건데, 얘는 좀 숱이 많고 밥도 많네요. 요거 빨갛게 빛깔 나오면 이쁘잖아요. 요것도 드리고요. 오베사입니다. 오베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베사 좋아하시나요? 요것도 세 포트 하시면 5,000원 드리니까, 오베사 하나,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섞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메치스. 아, 이제 뭐 애들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네요. 밑에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피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메치스. 이렇게 보여드려요. 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달궈내면 돼요. 이거는 아메치스입니다. 집시도 있어요. 집시도 이렇게 달궈진 거, 작게 달궈진 집시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2,000원에 해당하는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고요. 미파예요. 미파. 아, 꽃이 너무 이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네. 하얀 선을 또 내주잖아요. 여기 테두리에. 그럼 너무 이쁘죠. 요거는 미파고요. 버거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거연. 버거연도 핑크색의 꽃을 펴주는 버거연. 2,000원. 세 포트 하시면 5,000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다른 거 하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레티지아 같은데, 레티지아도 준비되어 있네요. 레티지아도 세 포트 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빨갛게 물들어지면 예쁘잖아요. 골드도 있어요. 가운데가 골드하죠? 아직 색깔은 안 나왔는데, 이제 투톤으로 골드와 빨강의 조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이쁘죠? 이건 맥젠골드예요. 이거는 이제 미인 아이인데, 이 아이도 성미인이라는 아이고요. 요것도 동글동글 입장 보세요. 바나나 입장을 가지고 있네. 빛감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붉게 보라색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것도 준비돼서 키가 크죠? 이거는 성미인이고요. 이거는 화재예요, 화재.
화재도 빨갛게 물들어진 아이인데 이것도 이제 데려가셔서 합식하시면 이쁘죠. 지금 이렇게 얼굴이 좀 스키가 큰 것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재입니다. 천대천송, 천대천송도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얼굴 아주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굵고 아주 퉁퉁한 아이 천대천송입니다. 펜데스, 펜데스도 소개해드려요. 이것도 노란 빛깔로 이제 방울방울 되면서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 펜데스입니다. 둥근잎빛이 의뢰대입니다. 둥근잎빛이 의뢰 여기 지금 외두죠. 근데 중사이즈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2,000원, 3포트 5,000원 들어가실 수 있는 둥근잎빛이 의뢰대 소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인장 다육인데 여기서 이제 3포트 5,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오늘은 좀 더 비중이 컸네요. 이제 군생들도 아주 큰 대품 백봉이라든지 캉캉 그리고 꽃피는 염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가성비 좀 좋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크기에 비해 그리고 그 보통 판매 가격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해줬다고 했는데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보시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 큰 대품이라도 포장 가능하니까 주문하셔도 되시고요. 택배 주문은 2만원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2만원 이상 주문해 주세요. 5만원 되면은 여러분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시흥 거모동에 있어요. 해인장 다육이고요. 오늘도 3포트 5천원 아주 신나게 들어온 거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찍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다육이 색감이 별로 실상 예쁜 거에 비해서 약간 연하게 나온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